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네 가지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나 경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이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관련해서 영업이익과 관련한 또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15조 2천억 원에서 15조 7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의 경우에는 모바일 쪽이 좋았고 2분기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좋았는데 3분기의 경우에는 모바일과 반도체가 모두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3분기 반도체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9조 6천억 원이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모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집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존입니다. 최근 시장일수록 사실상 수급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이 더존 비존을 1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 1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이 더존 비존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RX K뉴딜 지수의 인터넷 대표 세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세 종목 다른 종목인 카카오와 네이버 는 급락을 한 반면에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8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10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장중한 때는 10만 6,000원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매출 채권의 팩토링 서비스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라는 것은요. 기업으로부터 매출 채권의 매입 후 다시 한번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된 사업이 순항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카일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180억 원의 신축 공사 계약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올해 일단 누적 수주가 800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의 82%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상지카일룸은 폐기물 처리 신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지카일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독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 백신의 시장은 4배 이상 현재 성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의 신제품이 판매 호조를 이루면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주문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 중심으로 공급이 요청하는 것이 현재 쇄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동제약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